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말의 속도가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추진입니다. 저는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이런 식으로 말을 빠르게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런데 말을 빠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 들릴 수가 있고 좀 속도가 괜찮은데라고 들렸던 이유는 중간중간 문장과 문장 사이, 문단과 문단 사이의 포즈를 좀 더 주기 때문인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좀 적었고 두 번째 문단 볼게요. 1913년생 문인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 참으로 아득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그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. 영광입니다.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들의 100년이라는 차곡차곡 쌓인 그 시간을 함께하는 이 자리에 내가 서서 MC를 보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잖아. 그렇다면은 발자취를 돌아보는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.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.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. 이런 식으로 단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에 힘을 좀 더 주겠지. 근데 지금 희진님은 여기를 그냥 읽었단 말이지. 그 앞에 문장 볼게. 1913년생 문인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. 여기는 천천히 상대. 1913년생 문인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. 참으로 아득한.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. 포즈를 준다는 거예요.